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 엄마의 세 줄 나오도록까지만 졸렸거든. 멸치살 여기까지 왔잖아요. 보리 날 때 4월 달에 다 먹으면 이 살이 전부 물이 되는데 이거는 얼마 안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래. 밀가루 풀. 간장 뺄 때도 되고 김장 때가 되니까 이걸 꺼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리 봉에 놓으니까 벌레가 안 싫고 이리 해야 돼. 아, 사갔다. 네. 여기 소금을 간을 해 놓으면 맨 위에 이 멸치 기름이 있어요. 아, 그게 멸치 기름이에요? 네, 이 멸치 기름이거든. 이걸 네. 걷어내야 돼. 엄마, 요거 가져. 그건 안 되네. 손으로 해야 되나? 손으로 해야 돼. 멸치 기름이 위에. 아, 위쪽만 살짝 걷어내는 거네. 예, 위에만 살짝 기름이 있으니까 드러내야 돼. 이래 놓고 이걸 이제 옆을 제끼거든. 예. 아, 밑에 나오네. 제끼면 밑에서 이제 젓갈이 삭은 간장이 돼가 젓갈이 돼. 이게 울렁거리니까 이제 맑게 나오거든요. 아, 옮긴다고 그래서 울렁거리. 그래서 이제 한 자리에 해야 된다는 거. 이게 안 움직였으면 이게 간장처럼 되는데 어저께 움직여 놓으니까 이런데 김장할 때는 김치 담을 때는 이래 해놓으면 더 맛이 있습니다. 아, 이 떠낸 건 뭐예요? 이게 멸치 젓국. 네? 김장 하늘 젓국, 김치 담을 젓국. 아, 저거는 김치 담는 거고. 김치 담을 때에 저걸 네. 섞고 가진 재료를 하는 거고 아, 그러니까 네. 끓이지 않은 걸 네. 하는 거고. 이거는 멸치 간장은 끓여서 네. 간장은 국물 떠내고 네네. 찌꺼기 다려서 하는 게 멸치 아. 간장. 이 간장이 맛이 있거든. 이게 섞어져 갖고 이 할 수 없다. 아, 그러니까 이 국물만 빼내고 나머지는 네. 물하고 부어 가지고 끓여서 간장 내는 거예요. 아. 남는 건 또 끓이나요? 네, 다 끓여. 다 끓여. 다 내려요. 내릴 때 한꺼번에 다 아, 해서 네. 내려놓고 이제 1년치 뭐 2년치 이렇게 짜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야 돼. 아, 물은 얼만큼 부어야 되는 거예요? 물은 얼만큼 보다도 네. 이게 간장 봐가면서 돼요. 그 봐가면서만 우리가 보니까 맛을 엄마들이 한 번씩 보거든요. 아, 그래서 농도를 맞추는 이거는 뭐 얼마가 그러니까, 없고 네. 간장도 집집마다 맛이 다 다른 게. 가리기 있어요. 가리기 있어. 뚜껑이 닫아. 예, 여기. 짜서 물이 들어갔기 때문에 네. 물 들어간 것처럼 이게 소금이 들어가야 돼. 옛날엔 집집마다 시기가 되면 이런 냄새 났다. 집집마다 다 했잖아요. 아. 근데 이게 내리는 게, 네. 이, 그, 시루를 받치는 이름이 채뜰이라고, 네, 네. 이 나무를 가지고 십자가라고 이렇게 네. 만드는 게 있는데, 요즘 이런 거 안 하고 사니까 다 버리고 없어. 아, 근데, 거기다가 내리면 네. 간장이 이 그릇 밑으로 바로 빠져. 아.
근데 아. 막대기로 하면 네. 안 빠지고 그냥 흘러내려 그냥. 그래 그런 게 단점이 거의 옛날 어른들이 그러면 잘 한다 싶어. 내려오는 거거든. 아이고 여기서 내려가서 간장을 다리니까 아파트 야단 났어요. 냄새 난다고 네. 어느 집에서 이리 하느냐고. 그때 상아리 살 때. 용인 살 때. 용인 그 상아리 때. 상아리 살 때 그래. 어느 집에서 이상한 냄새 난다고. 냄새 난다고. 방송을 관리실에서. 응, 방송을 다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구마 끓이다 말았지. 통영에서는 괜찮죠. 지금 이런 데는 집집마다 다 하니까 가끔씩 지지난주도 어느 집인가 우리 아파트 이 냄새 나면 아 어느 집이 장대리는가 보다 이런 그냥 그러고 스치죠. 그러고 스치는 거지 서울 사람처럼 방송하고 그러지 않았지. 혹시나 옛날 같은 무게 거기에다가 해야 돼. 거기에다가 예, 면포. 아주 간장이니까 맑아야 되니까. 벌써 올려줘. 얼마 안 돼, 아직. 이리 빠지네. 아, 조금씩 빠지네요? 응. 이거로 뭐로 또 넣었나? 이거로 왜 넣었나? 그냥 이거 밑에다 하면 되는데. 이걸 들으네. 이걸 들으네. 이거 놓고 뭐 있을 건데? 파리 온다, 파리가. 응. 파리 온다고. 뭐, 이거나 그거나 똑같은데. 아, 옛날에는 이거 다리려고 하루 종일 걸렸겠네. 네, 하루 종일. 그래, 이거 떼고, 네. 얘는 이제, 지금은 할 수 없지, 한 분 떼는데, 네. 가정에서 두 분, 세 분까지 빼가지고, 네. 세 분 빼면 그걸, 고추장 만들자. 고추장 만들자? 네, 고추장 만들자. 여기서는 두 분도 못 하겠고, 한 분 하고 끝내야 돼. 그건 버리는 거예요? 예, 이걸 이제 버리지 말고 예. 전에는 한 분 더 끓여 다 모아가지고 아. 한 분 더 끓여서 이걸 빼거든요. 아, 한 번 더 끓이면 또 더 나오나요? 예. 뼈만 이렇게 남네요? 예, 끓이니까. 아. 따뜻해야 빨리 빠지기 때문에 예. 이럴 때 뜨거워요. 아, 따뜻하면 빨리 빠져요? 네, 따뜻해야 빨리 식으면 안 빠지거든요. 아, 계속 옆에 지키고 있었겠네요? 예, 이거 해서 또 하고 자꾸 회전해야 되니까 하루 종일 일이지. 오늘도 주무시고 뭐 잘했는데 오늘 다 도시다 다 도시하다 쉰다고. 이번에 간장 담그셨어요? 아니요. 안 하셨어요? 좀 줄래요? 다 안 하니까 하는 집 다 달라고. 옛날에는 이렇게 해 드셨어요? 예. 많이 해 먹지. 옛날에는 다 이래가 먹고 살았지. 먹고 살았지. 예. 요새 나이 많은 까나다. 옛날에는 집집마다 예. 간장철 되면 곳곳에 간장 냄새 났다가 또 좀 있으면 유자 또 곳곳에 담는다고 곳곳에 유자 냄새 났다가 이랬다. 그 간장 요즘 사서 주세요? 예? 간장을 사서? 아, 내가 갖고 안 줄 거지. 예? 내가 갖고. 아... 근데... 아들 집에 얼음 먹는다. 우리는 안 담지. 아들 집에서 담지. 아, 아 애들이 담으세요? 응. 아. 딸이 반찬 장사 했어. 가게를 하니까 아. 필요하셔가지고 담는 거 같아요. 아, 그 반찬 장사는 직접 열 간장을 담궈서? 예. 어느 집입니까? 그 집 반찬은? 태양. 아, 나 아는 집이네. 태양. 그... 큰딸이.
전에 의사 언니가 거기서 알바하다가 나 그래 의사 언니가 그거 가라 해가지고 거기 집에서 산다 해가 좁다 좁아 고맙다. 어, 그래가지고 언니가 나 거기서 알바했는데 그 가 봐줘가는데 거기서 샀다고 젓갈이 맛있더라고. 그만 살면 하고. 어, 맛있. 너희나 듣고 했다.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언니 그 집 어디 있니까 태양이라대. 그래서 나도 거기 가서 가끔씩 사지. 큰딸이다. 좋다. 너무 좋다. 큰딸이 나이 72살이. 너무 오래 몇인데? 91살. 어디로 가서 어머니가 91살 그 치고 좀 안 있어 다리 아프다. 몇 살 자서 나는 몇 살 안 묶었네. 오랜마 80 안 묶었네. 오랜마도 80 각시네. 각시? 10살로 나갔던 거 각시요? 그렇지 뭐 어머니는 청년인 거지. 어머니가 90만 하니까 내가 10살로 또 묶었네. 그래 계속 반찬 조금 갖다 주고 이렇게 또 3만원에 미기 하나 또 사분해서 또 이렇게 제가 발라먹고. 어 미기 뭐, 어제 미기 입고 처음. 아 물메기국 드셨어요? 물메기국 예. 나 묻다고 그래 얘기한다. 동료 메기국 몇 니는 몇 그릇 일한다니까 어머니 나중에 있으면 이제. 간장 간장. 안 주셔도 된다 듣지 말아서. 그 물로 부어가 다리나. 예 물 부어. 국물을 붓고 또 소금도 좀 넣어야 되는데. 소금가 안 나. 이거는 찌기리긴가 봐요. 삶기네. 찬물, 찬물. 예, 이제 삶기네, 이게. 아까 그래서, 예. 아까 그래서 한 번 더 빼야 돼. 응, 더 빼야 된다. 이건 더 팍팍 더 삶아갖고. 가운데 한번 자꾸 삶아가 하면 이 걸러낸 것도 뼈가 있거든. 뼈가 하얗거든. 하얗, 하얗. 진짜. 아, 뼈가 하얗겠다. 하얗 내려갖고. 이 아직까지 살이 있다는 게. 뼈만 하얗게 남아야 진짜. 응, 뼈만 하얗게 남아있어야 되거든. 몰라 할머니들 들어오면서 맛있는 애가 나네 이래 하는데 아 젓갈이 맛있는 애가 나 잘 사갔네 보니까 응 딱 열는데 아, 맛있는 애가 나네 하네 하네 할머니들이 그래 하네 잘 보나 뭐 꼬랑한 애가 나거든 꼬랑한 애가 나거든 응, 그런데 잘 담았다 캐 이놈을 잘 담아서 일단 전체 평가는 좋은 점수네 청년분들은 다들 열반적인 전문가들이시죠? 예, 전문가들이. 우리는 많이 60년을 살림을 살았기 때문에 전문가가 될 뺏기. 자, 친구 마늘이가 멸치 장사하거든. 아. 거기에서 바로 한 학구, 두 학구. 그동안 계속 옆에서 기름 걷으면서 우리는 예, 기름 걷으면서 세 줄 나오도록까지만 졸였거든요. 아. 그런데 시간 나고 이런 거는 개념이 없고 예. 예. 그리고 이제 그것도 좀 아는 사람은 세 줄이 나오도록까지 다리는데 예. 모르고 막 거리에서 되는 줄 알고 거리에서 넣으면 상하에서 못 먹어. 아. 예. 이게 전부 멸치에서 나오는 기름이거든. 이걸 걷어내면 해봐요. 이건 다 된 거예요, 이제? 예, 이제 다 됐어. 아, 예. 저 이제 씻겨서 먹기만. 예. 그냥 따뜻한 그 떡밭에 그냥 부어도 돼. 아. 응. 아니, 다 이렇게 해서 먹였는데, 이제는 다, 이게 다 사라져가는 음식이에요. 예.
어느 큰 식품 회사에서 해서 안 내면 이제 일반 사람들은 못해요. 젊은 애들이 누가 이걸 하겠습니까? 이 귀찮은데. 무서워하는 냄새가 나도. 네, 냄새는 아까하고 너무 다른데. 난 아무 냄새가 안 나. 귀찮게 왔다 갔다 하기 싫어서. 단지다 보아. 혹시나 동량동로다. 아, 올려서 보는 거 네. 소금 넣은 거 있죠? 넣은 만큼 이제 이따 아. 영양분 섭취해주고 나면 물만 이렇게 이거는 이제 버리고 아, 소금 버리고 저 영양분 다 빠진 거예요, 그래? 네. 잘했어. 엄마로부터 엄마의 엄마로부터